님이 애완을 집어내? 선희 씨. 어, 유리 씨.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선일 씨를 여기서다 만나고. 선일 씨가 멋대로 오해한 거니까 커피 사주세요. 커피요? 저 한 시간 정도 시간 남으니까 그때까지 놀아주시고. 선일 씨, 저 진짜 손 안 댔어요. 너무 억울해요. 아, 네네. 말투가 왜 그래요? 못 믿는 거예요? 만져볼래요? 아, 큰일이네. 오징어가 잘생겨 보이네. 진짜 뺏을까? 어? 미미씨? 어? 근데 미미씨 갑자기 왜 오라 그랬어요? 왔네요. 이어서 앉아요. 아유, 근데 왜 불렀어요? 내가 당신을 여기 왜 불렀을까요? 아, 나를요? 보고 싶어서? 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같이 밥 먹자고? 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왜 부르셨을까? 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아, 감이 안 와요? 유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던데. 아, 유리 씨요? 어,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던데.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고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얼굴 보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진짜 끝. 아, 바로 헤어졌어요? 네. 미미야, 나 어제 선일 씨 만났어. 선일 씨? 어,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사랑 은근 괜찮은 것 같던데. 그래? 어, 역시 사람은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어, 너 봐서 선일 씨랑 헤어질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주워가게. 아직 그럴 생각 없는데? 사람 일 누가 알아. 암튼 나한테 뺏기고 성질내지 말고 미리 버려. 알았지? 2시간을 만나셨네요? 아, 아니요. 2시간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 있는데 오셨어요. 지금 우연히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아, 너무 반가웠어요?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아니요. 반갑기는요. 아니, 그럼 반갑긴 않고 그냥 아, 이런 데서도 사람을 보는구나.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야, 근데 선일 씨는 나보고 왜 그렇게 웃냐? 선일 씨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쭈, 아주 실실 웃었나 본데. 아니, 실실 안 웃고 이 정도? 뒤질래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솔직해라.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선일 씨, 네? 손가락 두 개 입에 넣어봐요. 이렇게요? 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뒤통수 뒤쪽으로 찢어요. 이거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디서 웃음을 흘리고 다녀요? 아니 저 진짜 이거는 비즈니스 웃음이어서 자본주의의 웃음. 이게 미미 씨 친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웃어준 거지. 진짜 그냥 기뻐서 웃거나 다른 의도가 진짜 1도 없었습니다. 1도. 진짜 예의상 웃음이죠? 아 그럼요. 예의상. 기다려봐요. 어, 야, 난데, 선희 씨가 할 말이 있대. 받아봐요. 누군데요? 받아, 이씨. 여보세요? 어머, 선희 씨예요? 아, 유리 씨세요? 미미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도 돼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전화해요. 아니, 몰래라니. 몰래 안 되죠. 몰래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아,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길에서 우연히 저희 보더라도요. 저한테 아는 체 하거나 뭐 같이 차를 마시거나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네.
미미가 시킨 거예요? 선윤 씨 착하네.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밥 먹어요. 끊어요. 아, 네. 아니요. 안 먹습니다. 네, 안 끊었습니다. 전화 받는데 엄청 고민하는 것 같던데. 아유, 고민이라니요. 저는 고민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민 절대 1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요? 그럼요. 부모님 걸고? 네. 했네, 했어. 고민했네. 아니요. 고민 안 했습니다. 진짜 고민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셋이 한번 만나죠. 어, 네. 아니요. 안 만납니다. 제가 그 사람 왜 봅니까? 볼 일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셋이 보고, 누가 오징어의 주인인지 알려줘야겠어요. 오징어 뭐, 주인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안 되겠다. 핸드폰 줘봐요. 네? 핸드폰? 여기요. 이거 카톡 배경화면으로 해놔요. 아, 근데 저희가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거 배경화면 해놓으면 오해하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요? 하라면 해요. 아, 요즘 말대꾸가 자꾸 늘어나. 네. 아, 폰으로 사진 말고 다른 데 찍을 걸 그랬네. 바꿨다. 와, 이미 바꿔놨어요. 아, 좋아라. 이쁘다. 도대체 유리 그거는 선희 씨가 왜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쵸? 키도 꽃딱지만 하고. 그렇다고 나이가 적어? 나이도 드럽게 많고. 아. 아니, 나이가 많은 것보다 더 문제인 게 얼굴도 엄청 노안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인가요? 은근 선윤 씨한테 꼬르륵한 냄새도 나거든요. 아, 이게 못 맡았나?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나나요? 아니, 지 주변에 괜찮은 남자 많을 텐데 아, 왜 선윤 씨가 좋다 그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그분도 모르는 뭔가 저만의 뭐 특별한 매력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유리 고개 미친 거예요. 아, 그럼 저 미미 씨는 제가 왜 좋아요? 나도 미친 거였네. 왜 좋은 거 사고 없는데 좋은 거야? 와, 좋아하셨는데.